김씨고 30살이고 남자 8월 24일 30살. 올해 괜찮았어요. 근데 이게 승승장구 더 했으면 좋겠거든요. 그러니까 올해랑 내년이랑 앞으로가 좀 어떨지. 20대 후반을 정점으로 어떻게 보면 지금도 나쁘지 않고 향후 나쁘지 않고 지금 30대 후반을 조심해라. 내년에도 나쁘지 않아. 지금까지 쭉갈 거야. 초년의 운이 좀 좋은 사람이야. 좀 조심해야 될거 없어요? 내년에 그러면은 30대 후반에 조심해야 될거 말고도? 내가 보는 건 어쨌든 방송에 얼굴을 내비치는 사람이겠지. 그치만 항상 따라다니는 건 방송계에선 내가 조심해야 되는 건 구설이에요. 남자라면 여자, 여자라면 남자. 근데 이 사람은 약간 구설이기보다는 지금 뭐라고 말을 해야 되지? 나쁘지 않아. 내년에 좀더 좋고, 결혼할 운은 서른 한 서너 정도로 보여. 조금 더 좋아지는 건, 이 사람은 결혼하고 나면 더잘 돼. 그래요? 결혼 전에 혼자는 지금 바쁘게 움직이잖아. 가정이란 테두리를 빨리 가지는 게이 사람한테는 더 좋은 거예요? 더 좋다라고 보여. 결혼을 빨리 해야 되나요, 그러면? 이 사람? 네. 여자가 있는 걸로 보이지만, 약간, 이렇게 조심조심하고 가는, 보이지 않는 스캔들 같은 거, 이런 것들, 서로. 선생님 봤을 때요 동생이 인성은 좀 어때요? 바보 같아. 아, 그래요? 근데 되게 깜찍하네. 깜찍하고 바보 같아. 약간, 이게 색치미가 있어. 색치미, 끼가 있다고? 끼가 있는데, 여자 같다라는 말을 해주고 싶어. 되게 어떻게 보면 쌩글쌩글 여자들이 부르는 끼처럼 그런 끼가 아닌 이제 속에 숨은 이 내면의 끼, 상남자지만 연예인 끼로는 굉장히 좋다, 타고난 끼가 있다라는 말을 해주는 거야. 그럼 연예인 지금 이 음악 하면서 좀 오래 가겠죠? 반짝하거나 그러진 않겠죠? 연애 운이 없다면 이 사람은 연애만 조금 가려서 하면 꾸준히 가는데, 여자 연애 운이 발동을 할땐 그때 조심할 방송은 수도 있다. 하지만 오히려 한쪽 두 가지를 병행을 하면 이 사람은 좀 버거워요. 결혼을 빨리 하는 게이 사람은 가정적이든 내 모든 거더 빨리 치고 올라가는 운으로 보여요. 결혼을 빨리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, 이분은. 그냥 혼자 있으면 외롭잖아. 결혼을 빨리 하면 좋은데, 늦게 하는 것도 나쁘지 않고. 그리고 좀 외롭네, 사주가. 연예인들 다 외롭고. 어쨌든, 이 사람은 나쁘지 않다. 내년에도 좋아 보이고, 향후 2, 3년은 주춤주춤 좋아 보이는 거 있죠. 요렇게. 차근차근. 도레미파솔라시도 확 좋아졌다가, 확 나빠졌다가, 한 번씩 이럴 거예요. 올라가는 게 3계단이라면 떨어지는 건 한 계단 반, 두 계단까지는 아니에요. 한 계단, 두 계단, 세 계단. 떨어지는 건한 계단 반, 두 계단. 다시 한 계단씩 상승한다고 보면 그런 곡성이에요. 그런 곡성이기 때문에 좋네. 감사합니다. 차후. 제가 좋은 여자 있으면 꼭 어떻게 나중에 차후에 한번 소개를 한번 시켜볼게요. 이게 누굽니까? 저랑 연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어요. 누굽니까? 누구예요? 김호중 씨 아세요? 김호중? 어? 김호중? 미스터 트롯? 김호중? 네. 아, 한 계단씩 상승해야 되는 사람. 아, 그 뚱뚱하다, 뭐, 그 사람? 네, 성악, 성악. 아, 이 사람? 중 씨, 안녕하세요. 저는 누군지 모르고 점을 봤네요. 봤는데, 호중 씨 같은 경우는, 올해도 내년에도 나쁘지 않아요. 그렇지만, 호중 씨는 제가 봤을 때 가정을 빨리 꾸리는 게 안정세를 취하고 조금 더 좋아 보입니다. 지금 어떻게 보면 나쁘지 않고 승승장구 하실 것이니까 차근차근 쌓아 나가시기를 바랍니다. 너무 급하게 가지 마세요.